알투게이트 암흑편. 유명한 그 마케팅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 베스트 세컨드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 선두주자는 이 발전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. 처음 접하는 환경이고 그다음 변수들도 많이 생기고, 근데 반면에 이제 후발주자는 편하죠. 선두주자들이 다 겪었던 걸 자기들은 개선하고 피해가면 되니까. 그래서 그게 처음 1등이 되는 것보다 빠른 2등이 되는 게 좋다라는 마케팅 이론이 적혀 있는 책이 이제 베스트 세컨드입니다. 알투게이트도 저희가 국내에서 맨 처음 이제 런칭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런칭을 했기 때문에 아,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. 저 슬라이드 보시면 저 아저씨가 패기빨 마이크 타이슨이죠. 근데 저 아저씨가 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Everybody has the best plan while they get punched in the face. 저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나한테 한대 얻어맞기 전에는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.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데 실제 적용하는 환경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초반에 그거를 그 시장에 인식시키고 원장님들이 체득하는 데까지 사실 저희가 수업료를 좀 냈죠. 지금 현재 보면 알투게이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임플란트 진단 및 가이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2016년도쯤에 D사에서 스튜디오에 계약을 했죠. 그때 트레오스1에 독점 계약을 했어요. 그때 같이 가지고 들어온 게 뭐냐면 가이드 소프트웨어였어요. 이름을 변경했죠. D-땡-나-땡 이래갖고 이게 스캐너랑 같이 팔기 시작한 거야. 그때만 해도 인트로벌 스캐너가 굉장히 1세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. 뜨거웠죠. 새로운 문물이니까. 거기에 이제 이 가이드가 같이 붙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거기서 시장을 좀 뺏겼죠. 좀 뺏긴 게 아니라 많이 뺏겼죠. 근데 알투게이트가 그 반면에서 좋은 점이 있어요. 일단 알투게이트는 메탈 슬립을 쓰지 않습니다. 이 컵이 있잖아요. 이 컵을 어떤 이렇게 홀에다 넣으려 그러면 이 컵 사이즈하고 홀 사이즈하고 똑같으면 이 컵은 절대 홀에 안 들어가죠. 그러면 어떤 구조물을 이 구멍에 넣으려 그러면 이 사이에는 반드시 갭이 있어요. 그러면 저 메탈 슬리브를 만들 때도 분명히 CNC에서 어느 정도 공차를 가지고 만들 텐데 거기 있는 공차 더하기, 3D 프린팅 했을 때 공차 더하기, 거기 또 넣어야 되는 공차가 있으니까 공차가 3중 공차 겹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가이드를 제작할 때는 메탈 슬리브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1세대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시면 이렇게 스푼이라는 거 많이 쓰거든요. 여기 스푼 보이시죠? 저기 보시면 가이드에 메탈 슬리브가 들어가고 그 슬리브에 드릴을 잡아주기 위한 스푼이 또 들어가고 또 스푼하고 드릴하고의 공차가 있어야 또 드릴이 저 스푼 안에 들어가요. 그럼 몇 개 공차가 겹치는 거죠? 네 개 공차가 겹치는 거예요. 아, 나는 그냥 드릴 패스만 잡고 그냥 나는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저 공차 의미 없을 수 있어요. 근데 외과전처럼 아, 우리는 임플란트를 심고 헥스 보철물을 연결해서 원데이 임플란트를 완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저 네 개 공차는 외과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공차죠. 그래서 저희는 저 메탈 슬리브 파트를 가이드 안에다가 라이브를 다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3D 프린팅만 하면 바로 쓰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정밀도를 확 늘려놓은 거죠. 그리고 메탈 슬리브를 좋아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도 메탈 슬리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드릴이죠. 저희 가이드 드릴이 좀 깁니다. 12.5mm입니다. 왜냐하면 메가젠은 수술의 진심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드릴을 만들기 전에 나와 있는 가이드 논문이란 논문 다 뒤져봤죠. 그래서 과연 저 가이드 파트가 몇 mm가 적정할까? 결론은 8mm 정도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아시겠지만 가이드 수술은 플랩 리스 수술이 많죠? 평균적인 환자의 진지바 두께가 한 3mm 정도 감안하면 가이드 파트가 진지바 이하로는 디자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8mm는 가이드 파트가 남아있자. 그래서 12.5의 롱드릴을 만들었죠. 가이드 파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패스 정밀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. 드릴 한번 들어가면 지지대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드릴이 꺾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. 근데 이 2016년에 디땡 나땡에서 드릴을 내놨는데 짧게 내놓은 거야. 보시면 알겠지만 9mm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되는 파트만 보시면 4.5mm죠.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드릴이 가이드 파트가 이 홀에 닿기 전에 이 삐뚤게 진입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드릴이 끼이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. 드릴 패스가 잘못 형성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는 가이드 파트 길이 12.5mm에서 양보를 안 합니다. 그냥 저것만은 지키자. 그래야지 정확한 가이드 수술을 하고 그래야지 의미가 있다. 이렇게 해서 12.5mm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. 서울대에서 나온 논문이죠. 여기 보시면 슬리브를 쓰지 않고 드릴 길이가 긴 알투게이트가 오차가 제일 적다.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 중에 메가젠이 정밀도가 제일 우수하다. 이런 객관적인 근거도 있습니다. 근데
약간 쓰기는 불편하실 수도 있다. 그게 단점이죠. 근데 저희가 책임자로서 그 사용성 불편이라는 점 계속 개선하려고 계속 툴도 만들고 있고, 메탈 슬리브도 쓰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타사 드릴도 호환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. 무한한 포용성을 가진, 호환성을 가진 아티케이트 소프트웨어를 곧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